소나무가 아주 멋지네. 멋져. 소나무 숲 사이를 한번 걸어봐도 본전은 뽑고도 남는 거지 뭐. 아, 본전. 자, 여러분 참고로 입장료는 2,000원 되겠습니다. 2,000원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2,000원 한 개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수백 년 오래된 소나무가 아주 멋지게 자태를. 휘휘 너르 침까지다. 무정 세월 흘러 흘러 칭칭 동여나 매여나볼까. 에이야 봄벌들도 몸이 저리로다. 이건 또 뭐 하는데요? 네? 뭐 하는, 여기가 뭐 하는 데인고? 물무리골. 강릉 장릉 관리 사무소. 선생님, 여기는 뭐 하는데요? 예? 여기 뭐 하는데요? 어디가요? 야. 음흥도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아, 음흥도? 예. 그 단종 치신을 거두었다는 사람? 네, 네, 박물관이에요. 하하. 그렇구나. 어디 오셨나봐요? 아이, 태백에서 왔는데요. 예. 경치가 너무 좋아서 소나무 구경하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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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흥도.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조금 전에 그 음흥도 이랬는데, 그 옛날에 그림 그리던 김홍도도 아니고 음흥도라는 사람은 그 옛날 그 영월에, 뭐 지금으로 하면 이장쯤 되나? 뭐 하여튼 호장을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단종이 사약을 받고 이렇게 죽음이 되어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그 시신을 남들 몰래 이렇게 수습을 해서, 말하자면 그때는 눈에 띄면은 그야말로 목숨이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산에다가 지금 저 단종대왕의 저 그 능이 있는 거기에다가 얼른 이렇게 모셔드리고
행적을 감추었다. 뭐 이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은. 자, 그 당시에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면은 과연 단종의 시신이 후대에 남아 있긴 있기나 했을지 심히 위기의 순간에 착한 일을 했다. 나중에 그 뒤에 그 뒤따라올 그 엄청난 후폭풍을 염려해 가지고 단종의 시신을 산에다가 가만히 이렇게 묻어들인 다음에 종적을 감추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자, 저기에는 소나무 숲길이 더 좋은 게 있다 하니 가봐야지. 자, 여러분 영어를 오늘 이 곳곳을 좀 제대로 돌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아이고, 3분의 1도 못 볼 것 같습니다요. 이 넓은 영월 땅을 언제 본단 말이지? 영월. 옛날에 그, 단종 비사, 뭐 이래가지고, 누구야? 신성일이도 나오고 뭐,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70년대 80년대 그 이전에 그 대한민국 여성들의 그 마음을 설레게 했던 미남 배우 신성일 씨도 단종대왕 뒤를 따라서 갔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때가 되면은 미련 없이 이유 없이 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봐도 명당이야, 명당. 저 언덕 위가, 단종께서 편안히 잠들어 계신 장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련한 수백 년 역사 속으로 이렇게 묻혀져 가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도깨비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은 단종이 소양대군 입장에서 봤을 때 단종이 비록 사적으로는 조카이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야 어찌해서 그 수양숙부한테도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이 뭐 나쁜 XX다 이렇게만 또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어쨌든 실권이 넘어왔는데 그런 상태가 지속되게 되면은 그 옛날 그 왕권의 어떤 특성상 피냄새가 끊이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도깨비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때가 되면은 피가 튀고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어찌 보면은 여기서 악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수양대군도 인간인데 어찌 조카를 그렇게 죽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어차피 정권이 바뀌었는데 단종의 어떤 그 존재로 인해서 피해 나날이 연속이 되고 이러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입을 잘못 놀리면 또 혼나는데. 아, 자, 응토리 역사학자. 아이고, 어쨌든 단종이시여 편히 잠드소서. 한백산 도깨비는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청령포 푸른 물에 단종의 넋이 운다. 아, 엄홍도. 이 비각은 엄홍도의 충자를 후세에 알리기 위하여 영조 2년 1726년에 세운 것이다. 충신 엄홍도가 영월 호장으로 있을 때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봉 유배되어 관풍헌에서 1457년 10월 24일 조정에서 내려진 사약을 받고 성하자 그 옥체가 강물에 버려지자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 단종의 시신을 암장하여 충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순조 33년 1833년에 공조판서로 추정되었고 고종 13년 1876년에 충의공이란 시호를 받았다. 엄홍도. 아, 죽어서 절세의 충신으로서 추앙을 받는 엄홍도. 조선 충신 영월 호장 엄홍도. 홍도호야 울지 마라. 그대는 충신일세. 당대에는 숨어 살았으나 세월 흐른 뒤 망고 충신 되었네. 자, 엄홍도. 홍도야 울지 마라. 그대는 충신이로다. 자, 영월 장릉에 이렇게 볼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도 훌떡훌떡 열어놓고 관광객들이 옛날 역사를 좀 배우시라 이러면서 문화재라고 지어지긴 했어대. 예, 조금 이상한 건축 양식. 오후에 반짝반짝 빛나는 햇살을 받아서 더욱더 화면에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요. 아이고, 쟤도 잘 봤다. 잘 봤어. 단종 역사관. 청명포. 강촌 올라갔다가 저기. 영월 중학교 쪽으로 가서 저쪽이 어디지?
저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봐라. 일본의 아베하고 서가 요시히데를 당장 잡아들이렸다. 하면서. 아, 서가. 개서가. 서가 요시히데. 아, 단정이 말을 타고. 왔다니 이구만. 자, 단종의 어떤 유배, 경로, 창덕궁, 화양정, 황나루, 여주, 이포나루, 어수정, 원주, 어엄정, 군덩치, 베일치제, 베일치제면은 옥녀봉, 청령포 이렇게. 예, 머나먼 강을 지나고 산을 지나고 영월 청령포까지 온 다음에 결국은 생을 마감하였던 것입니다. 선생님, 네. 여기 위에 여기 끝까지 가니까 그 소나무 좋은 데 있는데 거긴 또 뭐 하는데? 어디 소나무? 저 끝에 담벼락 있는 끝에. 저 밖에 담 저쪽 밖에. 네, 저쪽에 좀 거기 보면. 데크로 돼 있어요. 운동하실 수 있게. 아, 동계급 돼 있어요. 거기도 위에 올라가면 소나무가 좋은가요? 주차장 있는데 저 끝에. 소나무는 별로 없고 네. 낙엽성 뭐 이런 게 있어요. 아, 저게 좋아요. 그래요? 이제는. 돌아서. 아, 그 주차장도 잘 돼 있던데, 저 끝에. 예, 운동할 수 있게. 아, 그 아주머니들 지나가시다가, 이거 소나무가 더 좋아요, 막 이러고. 그렇진 않죠? 예, 그렇진 않고, 소나무는 여기가 좋죠, 당연히. 그 선생님, 그, 뭐지? 청룡포에도 갈만한, 가면은, 뭐, 볼만한 데. 거기 소나무가 좋죠, 거기. 예. 아, 그 관풍원이라는 데는 어디 있어요? 관풍원은 시내 중심가가 있는데요. 아! 거기는 관광지가 아니고 문도 닫아놨는 거 아니야? 예, 문 닫아놨어요. 아, 저 시내 통과해서 오다가 오면서 오른쪽으로 네, 그 큰 네, 건물 빨간 거 맞아요. 네. 아, 그건 뭐 볼 필요 없고 그러면 예. 그럼 청령포 갔다가 저기 그 어디지? 그 전망대 어떻게 저 어디지? 그 별마루 천만대 그거 갔다가 가봐요. 예, 예. 청령포 갔다가 별마루 천만대 저 별마루 천만대는 밤에 가시면 좋습니다. 아, 저 태백까지 가야 돼요. 태백에서 구경하러 왔어요. 낮에 가시면 별을 못 보고 그냥 그냥 뭐 전망이나 한번 예, 예, 전망.